윤상현은 드디어 다섯 멤버로 이루어진 가족의 풍경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풍부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윤상현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윤상현과 그의 가족은 사랑 넘치는 일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세 자녀들은 모두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생활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이로써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아빠 윤상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빠인지를 엿보게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아빠다운 모습은 일상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상현과 그의 아내 메이비는 물론 그의 집의 위치까지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거대한 대저택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3층짜리 독립주택이었습니다. 이 꿈같은 드림하우스에서 행복한 생활을 상상했던 가족에게 이 집은 실제로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족의 꿈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생인 윤상현은 연예인이 되기 전에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식집이나 옷장 판매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며 지냈던 그가 기무라 타쿠야와 닮은 독특한 외모로 연예 기획사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며 연습도 했지만 드라마 작가와 감독들의 호감을 얻어 배우로의 전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다소 늦은 32세에 연기계에 데뷔하였으며 2005년에는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겨울, 2009년 내조의 여왕, 2010년 시크릿 가든의 오스카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하며 각본이 캐릭터에 따라 독특한 매력을 선보여 호평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윤비하우스를 설계한 동시에 윤상현은 2015년에 가수이자 작사가인 메이비와 결혼했습니다. 메이비는 1979년생으로 윤상현과 6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에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사랑의 결실을 맺어 만의 부부로 걸어왔습니다. 윤상현과 메이비 부부는 일남녀의 자녀를 가진 가족으로 방송을 통해 부부와 세 자녀가 함께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윤상현과 메이비의 이름을 따 윤비하우스로 불리는 이 집은 윤상현이 어릴 적부터 꿈꾸어온 집이자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상상해왔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는 직접 도면까지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건설한 데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윤비하우스는 캠핑이 가능한 넓은 마당과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실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창밖으로 바라보면 한강뷰가 펼쳐져 있어 엄청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의 주택은 김포 운양동 운양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으로 불리며 특별한 위치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특권을 즐기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시세는 12억 원으로 알려졌던 윤상현의 독립주택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18억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김포 운양동 운양공원의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양동은 운양역을 기준으로 김포공항까지 차로 20분이 소요되며 김포공항에서는 9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를 통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최근에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조류생태공원, 모담공원, 모담산 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녹지가 풍부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비하우스는 주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 교육 부분에서도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이로써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주목받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한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하자로 인해 윤상현의 주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윤상현이 집을 건설한 시공사는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여 큰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윤상현의 주택에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방송에서는 내수 및 배수 문제로 인해 집을 철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고민이 공개되었습니다. 거실, 다용도실, 안방 등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폭염의 날씨에서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땀을 흘리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윤상현은 처음 입주한 날
장마에 처음으로 맞닥뜨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용도실에서 비가 세게 내렸다가 거실, 안방, 2층까지 빗물이 줄줄이 샌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상현은 시공이 어딘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가졌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집을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윤상현은 비록 처음 입주했지만 이미 집 구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주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집을 철거해야 한다는 상황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현은 집을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마 이후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샌다는 문제가 드러나자 보수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이간 벽의 상태는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안겼습니다. 윤상현은 이러한 상황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집의 부실한 상태가 공개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윤상현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황을 진단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구조의 심각한 결함으로 마당의 배수시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빗물이 집 안으로 새는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방수 작업 또한 재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방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시청자들이 놀란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윤상현은 방송에서 집의 하자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고 시공사와 대리간에는 하자로 인한 문제에 대한 비난과 반박이 벌어졌습니다. 시공사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주택은 건축주인 윤상현이 직접 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방송이 하자를 과장하고 매도하는 취지의 내용을 방영하여 연예인 갑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법적인 공방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8월 윤상현은 시공사를 고소하고 시공사는 맞고소를 선언하여 동상이몽 제작진도 고소당했습니다. 양측은 손해배상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자의 주장을 전하며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상현이 집에 대한 총비용으로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12억 정도가 들었고 건축시공비로 6억 9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지불한 공사비는 약 6억 정도이며 시공사는 현재도 부실 시공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하자 보수금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중 일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윤상현이 완전히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하자 보수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윤상현이 일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윤상현 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준공 이후 윤상현의 요구에 모두 응하고 이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는 윤상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고용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공사로 인해 폭리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잠깐이라도 잔금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비난과 모욕적인 댓글,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인 추가 기사들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견적과 하자, 보수 비용이 2천만 원 내외인데도 2억 4천만 원을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의 주택 부실 시공 논란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과 모욕적인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으며 현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윤상현은 부실 시공에 실망함과 동시에 법적인 성과를 통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행복한 러브하우스 생활을 소식으로 전하고자 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